Do you know? 오늘의 주제는 근로자의 날입니다.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날이 있고 부모님께 어버이날이 있다면 직장인들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있죠. 근로자의 날은 직장인들이 합법적으로 쉴 수 있는 아주 아주 좋은 날입니다.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도 일하는 분들이 계신데요. 공무원 그리고 선생님들이 근로자의 날에도 일을 해야 하는 이유와 사기업 근로자들은 얼마나 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Do you know?가 알아봤습니다. 근로자의 날은 지난 1886년 5월 1일 경찰 과잉 진압에 투쟁했던 미국의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입니다. 1890년 5월 1일 개최된 첫 행사 이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를 기념하고 있는데요.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을까요?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의 주도하에 최초의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. 이후 날짜가 바뀌고 노동절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이 바뀌는 등 여러 과정을 거쳐 오늘날과 같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1994년부터 시작됐는데요. 당시 문민정부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통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근로자의 날이라고 모든 직장인들이 쉴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. 공무원과 선생님들도 근로자의 날에는 예외 없이 출근을 하죠. 그 이유는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기 때문입니다. 휴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받는 날입니다. 특별한 날인 만큼 휴일은 몇 가지 경우로만 제한되는데요. 주휴일, 근로자의 날처럼 법으로 정하거나 취업규칙, 노사 합의에 따라 정해진 날만을 휴일이라고 합니다. 하지만 공무원들은 달력의 빨간 날에만 쉽니다. 이 빨간 날들을 공휴일이라고 하는데요. 관공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요일, 어린이날 같은 공휴일에만 쉬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근로자의 날은 빨간 날이 아니네요. 공무원들은 출근해야죠. 또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받지도 않는답니다.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사기업 근로자들은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. 먼저 시급제 근로자는 기본급 100%와 휴일 근로수당 100%, 가산수당 50%까지 총 250%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 근로수당 100%, 가산수당 50%까지 총 150%의 추가 수당을 월급 외에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Do you know? 재밌게 보셨나요?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